깨졌습니다. 자, 보스 몬스터 15인치인데요. 여기 뭘 떨어뜨려 가지고 액정이 나갔습니다. 자, XH57인데요. 아, 옆에 있는 그 포스 레건 같은 회사 한성 같은 인치의 그 노트북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보드가 나갔고 아마 그 그래픽 카드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묵혀뒀던 건데, 자, 요 액정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베젤을 제거했는데, 뭐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 뭐 구조라든가, 예, 그렇죠. 힌지, 이런 그 나사. 이게 뭐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Full HD. 여기에 뭐 인버터라든가 액정 부품이 위쪽에 상단부에 있고요. 똑같죠. 그래서 자, 과연 패널만 옮기면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사를 4군데, 위에 2군데, 아래 2군데 이렇게 나사를 4개만 풀면은, 예, 패널은 쉽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널을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모델명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쪽 저쪽에 뭐 숫자가 복잡하게 많이 적혀 있고, 연결되는 커넥터는 요 하나뿐이네요. 예, 하나인데 하나로 뭐 전원도 연결되고 시그널도 들어오는가 봐요. 빼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테이프가 두꺼운 게 발라져 있는데, 요 테이프를 살살살살 이렇게 드러내고, 예, 드러낸 다음에 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테이프만, 예, 드러내고, 당기니까 쉽게 빠졌습니다. 자, 과연, 이게 그 같은 연결 방식으로 되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요거죠, 요거. 예, 요렇게 생긴 나사를 상하, 좌우 네 군데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나사를 다 풀었고. 얘는 약간 좀 지저분하네. 녹두스러 있고요. 자, 한성 그 노트북을 제가 이렇게 두 대를 써보고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예, 한성 노트북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내구성이 약한 쪽에 속합니다. 특히 여기 힌지 부분 있죠, 힌지. 자, 힌지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힌지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 힌지를 잡아주는 나사가 박혀 있죠, 이렇게요. 이런 나사가 요 바닥 노트북 바닥에도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약합니다.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 나사가 들어가는 그 암나사를 금속으로 이 바닥에 플라스틱 부품하고 고정을 시켜놨는데, 플라스틱하고 금속하고 너무 강성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덜렁덜렁합니다. 이 노트북 뚜껑을 닫고 열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해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보면은, 방법이, 긴 나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그 한성 노트북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플라스틱 특히 부품이. 예, 그래서 자, 참고를 하시라고 뭐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뒤집어 봤는데, 야, 좀 안타깝네요. 자, 그 패널이 연결 방식이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좀 넓죠? 핀수가 많고, 여기 이제 보스 몬스터 쪽은 핀수가, 이렇게 좁네요. 언뜻 보기에도 좁죠? 예, 그래가지고 둘이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패널을 구하든가, 해야 될것 같네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핀수가 많이 차이가 나네. 그렇죠?
아주 이렇게 요 정도 차이가 난다. 완전히 다른 연식의 패널이라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쪽 그 폴스 레콘 쪽은 네, 요 LG 디스플레이 쪽이고 이쪽 보스 몬스터 쪽은 그 중국에서 생산된 예, Made in China 돼 있죠. 아, 요것도 LG인데 예, 요거 이제 그 중국에서 생산이 됐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패널이 연결 방식이 자, LP156WF6 이렇게 돼 있고요. 예, Made in China. 같은 15인치긴 한데 연결 방식이 다르네요. 이쪽은 LP156WF4. 예, 얘는 예, 요게 다르네, 그렇죠? LP156WF6네, 그렇죠? 여기 아무래도 좀 이제 신형이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 사이에 연결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그 힌지 쪽 부품을 보니까 날짜가 적혀있네. 201612, 얘는 2013 5월 30일. 연식이 좀 차이가 나니까 패널도 차이가 날 테고 연결 방식에서도 예, 서로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